지난 시간에 바로 중요한 생태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하나는 무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무생물적인 요소는 물질 가운데 아주 생명이 없는 화학원소, 무기물 화학원소가 있고 또이한 화학원소들이 모인 화합물 중에 유기물이 있다 그 유기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기후적인 요소도 있고 물리적인 요소도 있다. 그리고 이제 생물적인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꾸 제가 이제 꺼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해야 될또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생태계가 그렇게 구성도 되어 있지만은 일도 해요. 생태계가 일을 하고 있어요. 생태계가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건 언제든지 꼭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에너지가 흐른다.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가 흐른다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생태계의 물질은 순환하고 있다.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이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나서 꼭 시험에 내는 문제입니다. 생태계가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에너지. 에너지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힘이라고도 말하고 일하는 능력. 이라고도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에너지에 관한 법칙도 있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아, 그 상태만 변할 뿐이지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 도중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태계에서도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서 전제는 이 에너지, 일하는 능력, 일하는 힘. 그 제가 말하는 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 우리 강의 받으신 분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흐물흐물 되어 버릴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하는 게 바로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냐?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있어 어디 시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에너지 시작, 시작은 태양 에너지다.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될 테지만 이제 그렇게 들어보세요. 태양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한다. 햇빛 우리가 말하는 햇빛이죠. 이 햇빛인데 햇빛이 식물로 비치게 되면은 물론 식물만 태양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도 강에도 바닥에도 막 들어가지 않아요 태양 빛이 그러나 에너지가 들어가기 들어가는 장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들어가면 반사가 돼요 반사돼서 열이 반사가 되면은 더울 때 아스팔트 옆에 지나가면 어떠해요 따뜻하지요. 뜨거운데 그 태양 에너지가 반사가 되니까 그 열로 지금 뜨겁게 느껴지고 사람도 태양빛이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뜨겁잖아요. 그 에너지가 지금 직접 들어오니까 식물도 역시 직접 들어오면 식물도 뜨겁게 느껴지겠지만은 그러나 식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엽록체가 들어있어 가지고 엽록체에서 태양빛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잎사귀라고 하고요. 잎사잎사귀 속에 현미경으로 잘라서 보면은 알맹이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록체예요. 염록체 속에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파란 색소, 그걸 염록소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태양 에너지가 닿으면은 염록체 속에 태양 에너지가 닿으면 이게 공장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에너지가 물과 이산화탄소, 뿌리에서 올라온 물하고 대기 중에서 들어온 이산화탄소하고 합쳐가지고 이산화탄소죠. 여섯 개의 이산화탄소에다가 여섯 개의 물분자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염록체 속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은 엽록체 속에서 무슨 일이 만들어지냐면은 이것들을 합쳐요. 분자를 합쳐 가지고 C6 탄소 6개, 물 분자 12개. 그리고 어물 원자, 그리고 아 수소 원자, 그리고 어 산소 원자 6개.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당이라고 그러죠. 포도당, 설탕 성분 우리가 먹으면은 단 단맛을 느끼는 포도당이 식물의 잎속에서 만들어져요. 제일 처음에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당분 중에서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단당류 단당류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고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여섯 분자의 산소 O2가 만들어지요. 아까 산소를 만든다 그랬죠. 이때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식물의 잎사기 속에서 산소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당이 많이 붙어지게 되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물에 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여러분자가 있다가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말, 이것들이 모여지면 녹말이 되는 거예요. 녹말이 탄수화물 분자가 여러 개, 여러 개 합쳐지게 되면 녹말이 만들어져요. 탄수화물. 녹말이 만들어지는데 녹말이 만들어지면 식물의 잎 속에서 포도당이 됐다가 줄기나 뿌리나 또 여기에 가지로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뿌리 가서 감자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열매가 만들어진다든지 딸기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면 그 안에 지금 포도당 탄수화물 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모여 가지고. 이것들이 모여서 농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생산자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생산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생산자가 만들어지면은 이 생산자인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되고 또 탄수화물 자체는 식물 내에서, 내에서 지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바꿔전 내부에서 지방 그리고 이 탄수화물에다가 질소 성분만 뿌리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포도당에다가 질소를 합치게 되면은 아미노산 단백질의 가장 간단한 성분인 아미노산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 종류에는 단백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콩은 뿌리에 뭐가 있어요? 뿌리 옥박테리아가 있어요. 뿌리 옥다 이제 학교 때다 배웠죠. 지나가다가 한번 콩이나 콩이 좀자 하면은 옥수수는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클로바 있죠, 클로바. 클로바도 콩과 식물이에요. 클로바를 한번 뿌리를 한 살짝 뽑아 보세요. 뽑아 보면은 이런 알맹이가 들어 있어요. 구슬처럼. 달렸죠? 네. 그런데 이걸 으깨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박테리아가 들어있어요.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가 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질소가 80%나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질소를 이 박테리아가 그냥 빨아들여요. 빨아들여가지고 질소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잎사귀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에다가 질소만 딱 합치면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모여지면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종류에는 단백질이 많다는 이유가 바로 대기 중에 그렇지 않으면 질소 성분을 비료로 줘야 되잖아요. 비료로 줘야 되는데 이 종류는 비료를 안 줘도 잘 자라요. 콩가 식물들은 그러니까. 콩 종류는 시골에서 어디나 뿌려놔도 잘 되는데, 모래가 많은 땅, 진흙보다도 모래가 많은 땅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잘 되죠. 예, 땅콩. 네, 땅콩. 왜 모래가 많은 땅이 잘 될까요? 공기가. 공기, 공기가, 원은 원천이 여기니까 질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질소 비료를 줘야 돼요. 대신에 질소 비료를. 질소 비료를 안 줘도 이들은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렇게 식물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식물에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물 안에서 이제 질소도 빨아들이고 또 다른 화합물도 전환시켜 가지고 식물 스스로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로 식물들이 최초로 식물들이 태양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식물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탄수화물 1g을 산화시키면 에너지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약한4 칼로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4 칼로리 단백질도 한4 칼로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칼로리 에너지 에너지 지방은 한9 칼로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 칼로리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면은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잖아요. 식사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보니까 힘이 나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이거든 태양에서 온 거예요. 다른 수안 왔어요. 올 수가 없어요. 태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태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먹기 전에도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면은 아, 오, 나의 태양, 네, 네.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바로 들어오고 있고, 또 식물이 산소를 내주고 있고, 그래요. 식물을 보고 부둥켜 안고, 아이고, 고마워.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 줬어. 이걸 아는 것하고, 모하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참 그냥 식물을 보고 지나가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 여기서 이들이 산소를 내 줘서 내가 숨을 쉰다. 그냥 저절로 고맙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행복하지요. 보기만 해도. 예. <laughs> 자, 이와 같이 에너지는 식물로 들어가는데 거꾸로 식물에 있는 에너지는 태양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흘러가. 그리고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었다. 가령 토끼가 풀을 먹었다든지 소가 풀을 먹었으면 토끼나 소 속에 몸 속에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또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방도 되고 단백질도 되고 몸 속에서 다른 그 원소와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소의 몸을 구성한 거예요. 그랬을 때그 원은, 원천은 에너지,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 힘도 어디서 왔어요? 에너지가?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식물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로 오게 되고, 사람도 역시 고기를 먹으면, 소고기를 먹으면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힘도 태양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자원입니까? 태양이. 이래서 에너지는 초식동물에서 식물로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육식 동물도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꾸로는 못 가고 반드시 일방적으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에너지 흐름이란 말 이해가 됩니까? 거꾸로는 못 갑니다. 반드시 태양에서 생산자인 식물로 그 다음에 초식 동물로 육식 동물로 이렇게 지나간다. 지나가고 나중에 사람도 이걸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석탄. 석탄은 뭘까요? 석탄을 떼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석탄은 어디서 왔어요? 땅 속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laughs> 태양이 바로 석탄까지 만들어버렸어요? <laughs> 생태계에 식물이 자기 몸속에다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만들었어요. 유기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토양 속에 묻혔어요. 묻혀가지고 그것이 화석화되어가지고 나온 것이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을 캤단 말은 나무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일방적으로 흘렀죠. 태양에서. 석유. 우리가 지금 석유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휘발유도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 이 기름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바다에 조류, 엘기라고 조류라고 있어요. 파랗게 요새 뭐 녹조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조류가 바다나 강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요. 광합성 작용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녹말과 지방과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들이 물에 떠 있다가 바닥에 가라앉아요. 오랜 세월 동안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기름이에요. 석유. 석유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우리가 태운다는 말은 바로 태양에서 들어온 식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것들이 화석이 돼 가지고 화석이 돼 가지고 그걸 캐내는 것이 석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석 연료라 이렇게 말하지요. 석탄 석유를 화석 연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에너지를 결국은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 에너지인데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몸도 내가 지금 말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키껏 설명해 놓고 학생들한테 진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네. 네.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에너지가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니까 생태계에는 태양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태양이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근원이 바로 그렇게. 이루지고 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우리는 먹이 사슬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먹이 사슬이란 말이 바로 이렇게 태양에서 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식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식물로 태양 에너지 다 들어가냐 하면은 다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식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휘발이 돼가지고 발산이 돼가지고 열로 나가 버리는 그런 에너지도 있고. 식물체 속으로 들어가서 유기물로 만들어진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과 밖으로 빠져나간 에너지와 이것을 다 합치면은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식물이 살아갈 때 호흡도 해야 되잖아요. 식물도 광합성도 하지만 식물은 똑같이 자기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도 하고 생식도 하고 번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광합성 작용과 정반대의 작용이 있어요. 광합성 작용은 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합성하는 작용인데 모든 생물들이 양분만 다 합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들은 양분을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식물도 역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그 에너지를 이용하려면은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힘또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려면은 양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에너지를 태워야 되죠. 태워야지. 우리가 저 불쏘시개를 가지고 불을 붙일 때잘안 붙는데, 공기가 있으면 산소가 있으면 확 붙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안 붙지요. 마찬가지. 우리 몸속에 양분이 들어있는데, 양분을 태우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양분을 태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울 때. 태우고 난 다음에 에너지도 나오고 동시에 뭐도 나와요? 가스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산화탄소도 나와요. 태우면은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이 작용이 뭐, 무슨 작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호흡 작용이에요. 호흡 작용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 작용은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반대 자 이거 보세요. 호흡 작용할 때는 아까 녹말을 만들었죠. 녹말을 우리 몸의 피 속에서 산화시킨다. 태워요. 태워. 우리가 호흡으로 들어마신 산소를 태우면은 반대로 반대로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산화 탄소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염록체가 없어도 이것은 식물에서도 일어나고 동물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작용. 이런 작용을 우리는 호흡작용이다. 호흡작용.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작용은 정반대의 작용이죠. 광합성작용은 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이고, 호흡작용은 반대로 양분을 분해하는 작용.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주는 작용. 이런 작용을 호흡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 숨 쉬는 것은 양분을 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그런 예를 예, 예를 들었지만은 계단 올라올 때는 힘이 들지 않아요? 계단 올라올 때 <laughs> 예, 아주 건강하니까 그렇고요. 아니 저는 막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헐레벌떡 헐레벌떡 하는데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힘들면서 더막들이마시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어, 100m 달리는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준비한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할때 준비 운동 을할때 가슴을 탁 펴고 숨을 막 들어마시잖아요. 힘업. 숨을 들어마시면 공기 자기 혓바 속에다 지금 산소를 막 들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면그 산소가 많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죠자 그게 바로 호흡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호흡작용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은 다 같이 살아나고 있지만은 동물은 광합성 작용은 못한다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호흡 작용도 한다 자 그다음에 아까 물질 순환할 때 물질 순환에 대한 아,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질은 흐르지 않고 순환한다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물체 생물체는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돼 있다 세포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 속에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이러한 것들이 유기물이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화학 원소가 세포체로 만들어지게 되죠. 화학 원소가 바로 아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것 같은 이러한 화학 원소가 식물의 뿌리로 흡수가 돼 가지고 식물의 세포로 들어갔다가 또, 동물의 몸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의 몸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의 몸을 만들어내는데, 몸에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가 늘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는 만들어지기도 하면서도, 또 분해되기도 해요. 없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세포가 죽을 때, 그 세포 안에 있는 화학원소. 화학원소는 몸 밖으로 빠져나오죠. 배설물로. 빠져나오게 되지요. 빠져나오기도 하고, 화학 원소 상태로도 빠져나와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살다가 죽으면 생물체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유기물,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구성된 살덩어리, 살덩어리가 되는데, 이건 생명체가 아니고 유기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시체로 돼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누가 달라붙냐 하면은 미생물들.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달라붙으면은 생물체의 몸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다 분해 시켜서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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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 다 분해 시켜가지고 화학 원소로 만들어져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이와 같은 화학 원소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화학 원소는 다시 물속에, 공기 중에, 토양 중에 들어있다가, 들어있다가, 식물속에 뿌리로 들어가요. 또, 식물의 몸속에 화학 원소로 들어가 있다가, 아, 이것들이 토양이나 물이나 대기 중에 들어있다가, 다시 식 화학 원소 상태로 돼가지고, 식물체에 뿌리에서 흡수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의 몸속에 이 화학 원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생물체의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흘러가지 않고 어디로 그냥 강으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고 또 빙빙빙 돌고 있어요. 순환 생물체에서 무생물체로 왔다가 화학 원소로 됐다가 생물체로 들어왔다가 화학 원소로 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은 물질은 흐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질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물질의 순환이에요. 물질은 순환시킨다. 그러니까 생태계란 말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자연이라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생태계란 말 대신에 자연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죠? 에너지가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이제 잘 적용하면 우리가 자연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이 생태계인데 강도 생태계고 강 속에 생물이 살고 있으면 생태계고 바다도 바다 속에 생물이 살고 있으면 바다 생태계. 산에도 동식물이 살고 있으면 산생태계, 사막에도 생물이 있으면 사막생태계, 그러니까 그걸 자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자연에는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도대체 자연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연이 하는 일, 에너지가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이렇게 말하면 100% 100점이에요, 100점.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저쪽 논산 쪽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농지가 많이 있어요. 논이 쭉 있고 거기에 햇빛이 막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아주 그냥 아, 에너지가 막 흘러 들어가고 있고 거기 농작물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그런 장면이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저수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자 물질이 막 순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고리 안에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호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게 막 돌고 있는데 도는데 거기다가 어떤 좋지 않은 쓰레기라든지 그런 물질을 넣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놔두고 또 돈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돌아와요? 사람한테도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결국은 사람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아주 레이첼 어, 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환경운동을 맨 처음 시작했던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환경운동을 일으킨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여성인데, 침묵의 범. 침묵의 범. 아주 시중에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이분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어서 이제 한참 이제 수산당국에서 조사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DDT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DDT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DDT가 나오는 그런 주변에 가보게 되면 식물이나 동물이 막 죽어요. 죽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서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물 속에 떨어졌던 DDT가 조류, LG, 적은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다가 이것을 또 물고기가 먹어요. 작은 물고기가.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DDT 성분이 몸 속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의 세포에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잖아요. 먹으면 10개를 먹고 100개를 먹으면 100개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새들이 먹어요. 새들이 먹으면 물 속에는 매우 적은 양이 들어있는데 물고기 속에는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새들이 나중에 알을 낳지 못하고, 알을 낳도 알이 깨져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해 봄이 됐는데, 봄이 되면 새들이 막 노래하고, 그리고 꽃들이 막 피고, 물고기가 물속에는 왕래하고 있고, 막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 조용해. 새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물고기도 없고 그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DDT가 그렇게 식물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지어장이 돼 가지고 새도 죽이고 물고기도 다 죽여 가지고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작심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는데 봄이 와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생물들이 다 움직이질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침묵의 봄이 1960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책을 보고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으로 DDT 사용을 억제했어요.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환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아주 시초가 그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에서 이루어질 때 이렇게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 물입니다. 물이 몇 퍼센트나 있다 그래요? 우리 몸속에? 아, 많네요. 많이 드시네. 저는 70% 정도 했는데 더 많이 예, 많이 이렇게 70 내지 80 정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laughs> 물도 태양에서 왔어요. 이제 그건 또 너무 하고 <laughs> 에너지 에너지는 태양에서 왔는데 물은 어디서 왔느냐? 물은 에너지예요물질이에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하니까 자연에 들어왔을 때 물질은 흐릅니까, 순환합니까? 순환이에요. 물질을 물의 순환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순환됐는가?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약70% 내지 80% 들어있는 물은 시작이 빗물에서 와요. 비에서 내려오잖아요. 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강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바다도 들어가고, 산에도 들어가고 하면은 토양 속에 다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서 토양에 들어있다가 이 지하수로도 들어가게 되고, 물이 그리고 또 일부는 강으로 흘러, 저 계, 계곡으로 흘러가지고 작은... 어, 작은 하천이 되기도 하고, 저수지에 물이 저장이 되기도 하고, 강으로 돼가지고 흘러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물을 저장해가지고 수돗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수돗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돗물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또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요새는 뭐 물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하수도. 어제 뭐저 방송 들으니까 지하수에 기름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 이런 문제로 침투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식물의 뿌리로 이렇게 흡수가 되기도 하는데 식물들은 물을 흡수하기도 하지 않, 하지만은 잎사귀를 통, 통해서 내보내요. 내보내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증산작용. 식물의 잎사귀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요. 식물의 잎사귀를 보면 은 뒤에 가서 식물의 조직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잎사귀를 면도칼로 딱 잘라서 면도칼로 딱 잘라서 위에로 보면 아주 좀 파랗게 보이잖아요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제일 위에 투명한 표피조직 표피조직이 조직이 들어있고 그 밑에 마치 이렇게 울타리를 친 모양으로 되어있잖아요 여기 세포예요 전부 다 울타리 모양으로 되어있는 세포 그래서 이런 조직을 울타리 조직,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염록체가 들어있어요. 염록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또이 조직 바로 밑에는 울타리 모양은 아니지만 솜처럼 드문드문 나온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갯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해면 조직, 여기에도 염록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는 또 표피 조직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표피 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잎사귀를 딱 잘라서 이렇게 긁어보면은 펴보면은 투명한 부분이 나오죠 아주 하얗게 비닐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죽이에요 거기에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밑에는 엽록체가 울타리 조직에는 아주 많고 밑에는 좀 적고 그 잎사귀 위에는 좀 진하고 아래는 좀덜 지나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잎사귀 뒷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이게 숨구멍이라고 그래요. 잎사귀 뒤쪽에 가서 그래서 아까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낸다도 아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낸다 그랬죠.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작용하게 될때 수증기가 물이 바로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대기 중에 아주 적은 구멍으로 나오긴 하지만 매우 많은 물들이 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되게 되고 수증기가 뭉쳐지게 되면은 응축이 되면은 구루, 구름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예, 이게 더 무거워지게 되면은 무거워지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수증기가. 그럼 그게 바로 비가 되죠. 비로 해서 이렇게 산으로 해서 저수지 또 지하수, 바다, 바다에서도 계속 햇빛이 비치니까 증발이 돼가지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요. 이 이게 바로 이제 구름이 되고 또 이게 바로 비가 되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돌아요. 이걸 뭐라고요? 물의 순환. 물질인 물의 순환이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 하는 어,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산화탄소, 탄소, <laughs>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 대기 중에 0.03%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용이 되어지는 것은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들어가요. 광합성 작용은 식물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럼 식물도 호흡을 하지요. 호흡할 때는 똑같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내요, 내고 에너지를 내게 되고, 또 이러한 식물들은 식물들은 어, 초식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면은 초식동물이 다시 호흡을 할때 CO2가 나오게 되고, 또 육식동물이 에, 초식동물에 의해을 잡아먹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던 유기물들이 산화되면서 호흡에 의해서 CO2가 나오게 되고 대기 중에 나오고 과거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사체가 죽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생물들이 죽으면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CO2가 대기 중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산업혁명 1800년대에 산업 혁명이 나오면서부터 화석 연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대량의 석탄과 석유를 연소시키니까 이산화 탄소가 점점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전보다도 훨씬 더 이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중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표를 설명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 자네가 환경부 장관이 되었을 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겠는가 혹시 여기에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네 <laughs> 예, 네, 됐고. 또 그, 다, 다른 분한 번. 분. 환경부 장관을 제가 한번 추천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laughs>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laughs>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CO2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원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CO2를 줄이면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줄여요? CO2를. 아, 이다 나오네. 우선 화석 연료가 제일 많이 나온다 고 그랬어요. 이게 연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줄이자 화석 연료 이것을 줄이면은 이 양의 증가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미우 환경 회의에서 기후 협약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CO2의 사용을 어떻게 하면 서로 줄이자 어느 정도까지 좀 줄여보자. 그렇게 한 협약이었는데 다른 나, 선진국은 다 지켜 가다가 미국이 지키지를 안 했어요. 미국이 왜안 지켰냐 하면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야만 산업이 발달이 되고 공장이 도, 돌고 경제가 발전하고 하는데 이것을 차단시키면은 경제가 발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크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지구 온난화 협약에 교토 협약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이 온난화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또 이것도 안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걸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지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의 비난을 지금 받고 있죠. 유럽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무를 심자. CO2를 빨아들이는 것이 누가 하냐면 유일하게 식물이 나무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나무를 심을 뿐만 아니라 나무를 배도 안 되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남미. 남미에 브라질이라든지 여기에 열대 우림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나무를 산을 막 베어내요, 베어내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 많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순, 저 없어지게 되면은 지구 기후의 변화가 직접 온다 해서 유엔이 자꾸 막아요, 막지 못하도록 각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엔에서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를 지원하자. 지원해서 나무를 좀 좋게 잘라내도록 하자 하는 것이 유엔에서 하고 있는 지원 방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무를 심는 방법.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 몽고에 가서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물론 먼지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로 심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아주 작은 책인데, 양이 몇,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20분이면 다 읽을 책이에요. 근데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장지오노라는 불란서 소설가인데,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감동적이에요. 이분은 산에 가서 나무만 심는 일을 했어요. 예, 네. 다른 일을 않고 도토리 나무를 이렇게 골라서 정성스럽게 나무를 심었는데, 황야와 같은 그런 지역이 나무로 말미암아 지역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을도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소설로 만들어냈는데, 매우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이 바꿔지고 사람 사는 모습이 바꿔지게 되고, 모습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달라지게 되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탄소순환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마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은 이런 표로 지금 설명을 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은 1960년도에서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이렇게 할때 320ppm 0.0032 이렇게 될 때가 바로 1960년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되어 있는 320ppm 이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퍼센트로 고치면은 아까 0.03 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70년도 가면서부터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반드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느냐. 혹시 무슨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 예. 네. 겨울에는. 네. 네.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죠 같은 해라 할지라도 봄, 여름에는 녹색 식물이 많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계속 하니까 거기에는 산소를 더 많이 이용을, 하, 탄산가스를 더 많이 빨아들이고 산소는 더 내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 적어지게 되지만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올라가고 해서 올라갈 때는 톱니 모양으로 위로 위로 올라오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금 변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게 거의 이제 400. 0.04, 400ppm 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의 온난화를 지금 대변하는 그런 표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생태계, 자연, 환경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강의를 앞부분에서 했는데, 어느 분들은 "왜 물고기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생태계 이야기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머지 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이... 예,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앞에서 또이야기해보면다 중복이 돼요, 겹쳐지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서 내가 좀 살짝 피하면서 또 물고기를 공부하기 전에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앞 부분을 조금 이렇게 돌렸습니다. 네, 제가 하는 내용은 오늘 이 물고기 특성에 대해서 하는 내용도 본론적인 것보다는 들어가기 직전에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 전에 아주 개론적인 것, 아주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다음 보도록. 네, 다음번에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오게 되죠. 예, <laughs> 자, 이제 물고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식탁에서도 보기도 하고 강가에서 보기도 하고 또 뭐~ 어디서든지 그림에서도 보기도 하고 다 보는 내용인데 우리 사랑과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펴보자 하는 의미, 의미로 어~ 이 물고기 학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강좌를 넣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흔히 보는 물고기지만은 어,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은 우선 물 속에서 산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못 살잖아요. 나오면은 바로 죽고. 어,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서 살되 역시 물고기니까 생명체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만 에너지를 낼 수가 있죠. 그 에너지를 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 속에 있으면서는 뭘로 호흡을 하냐면 아가미, 아가미라는 그 부분이 있죠. 아마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 여기를 딱 껍질을 아가미 껍 뚜껑을 떼어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가미를 가지고 이것으로 호흡을 해요. 이게 보면은 이 아가미의 살이 이렇게 이것을 세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걸 세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네 개가 들어있어요. 네 쌍이. 네 쌍이 들어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적은 세엽이라고 된이 부분에 가서 모세 혈관, 모세 혈관, 실핏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람 같은 건 허파죠. 허파에 모세 혈관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산소와 탄산가스 교환을 하게 되는데, 물고기의 경우에는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을 여기서 해가지고, 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는 빨아들이고 또 자기 몸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 보내고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니까 약간 붉게 보이잖아요. 왜 붉게 보일까요? 혈관이 있으니까 피가 지금 이 사이를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닥으로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산소가 순식간에 빨리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순식간에 물 속으로 내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은 갈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안쪽에. 어이고, 잘 아시네요. 어떻게 이것까지 아실까? 아, 그래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먹이를 먹으면 물을 막 먹잖아요. 먹으면은 물 속에 먹이가 들어있어요. 물 속에. 적은 곤충이라든지. 적은 프랭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목구멍에서 이 사이로 물이 빠져 나가면서 물은 이 뚜껑 밖으로 빠져 나오고 먹이는 여기에 걸러지고 걸러져서 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 속으로 해서 창자로 들어가게 되고 또 산소는 여기서 걸러져서 또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경우에는 지느러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헤엄치는 운동은 여하튼 지느러미로 하게 되는데 지느러미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등 지느러미 등 쪽에 나왔다 그래서 등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에 있다 그래서 이걸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가슴 쪽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걸 가슴 지느러미 그 뒤쪽에 배배 쪽에 있다 그래서 배 지느러미 그리고 여기에 뒤 지느러미 뒤에 있다고 해서 뒷지느러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게 되는데, 에, 여기에 보면은 비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많은 비늘이 있어서 이게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늘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특히 물고기의 한 가운데 보면은 비늘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뚫려져서 다음부터 이제 보실 때 자세히 보시면은 줄처럼 보여요, 이게. 구멍이 비늘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가지고 일렬로 쭉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늘을 측선 즉선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옆줄이라고도 말하게 돼요 옆줄이라고 말하는데 이 옆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신경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 신경이 이 속에 신경 줄이 쭉 모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깊이라든지 물의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 자극이 이쪽에서 연결을 시켜요. 전달을 시켜가지고 물고기가 저기 있다든지 뭐 먹이가 있다든지 어디 그 공격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감지를 이런 신경으로 다 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어 물고기는 외부에 몸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물고기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 비늘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게 나이테처럼 어~ 그 태가 둘러져 있는데 여러 개의 태가 있는데 이 태를 보면은 물고기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나이테 식물의 나이테처럼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물이라는 그런 성질 때문에 되게 다 가라앉잖아요. 물에 들어가면은. 가라는데 가라앉아버리면 다시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몸속에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공기 주머니가 불에 라는 그런 어 주머니를 이 안에 공기를 가지고 있어서 몸을 띄울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이 불에 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닷가에 갈때이 저... 바다에 빠져 빠져도 가라앉지 않도록 위에 옷을 입지요 속기를 공기가 들어있는 그런 역할은 물고기들은 여기에 이걸 가지고 있게 되고 어떤 물고기는 이게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불애가 없는 물고기가 있어서 그런 물고기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중에 대표적인 물고기가 보면은 이 미꾸라지 미꾸리 종류는 이런 불애가 없기 때문에 떠, 떠서 살지를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아서 기어다니면서 약간 움직였다가 헤엄치지는 못하고 약간 떴다가 다시 바닥에 가라앉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불애가 예,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그러기 때문에 예, 이들이 이제 호흡을 할때 아까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퍼센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20%. 20%. 잊지 말았어요. 가끔 물어봅니다. 20%. 그러면 물 속에는 산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 속에 산소. 모르시죠? 예, 오늘 그 중요한 것도 압니다. 이제 다음부터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한테 물 속에 산소가 몇 퍼센트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물 속의 산소는 1%가 있어요. 예. 네. 공기보다도 공기의 20분의 1이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이 물고기들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때가 그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떼죽음 한 원인이 뭐냐면 물 속의 산소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적은 양의 1%라도 가령 거기에 세균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박테리아가 많다든지 오염물질이 들어갔다든지 하게 되면은 물에 있는 산소가 순식간에 고갈돼 버려요. 용존 산소가 고갈돼서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그런 뉴스가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뉴스를 보면은 아 거기에 산소가 부족했다. 그냥 금방 그렇게 알면 되는데 잘 아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무슨 오염물질이 들어갔는지, 중금속이 들어갔는지, 그렇게 자꾸 추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산소가 고갈. 왜 산소가 고갈되느냐 하는 것은 요새 그 녹조현상 있잖아요. 녹조현상으로 이렇게 물고기 떼죽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녹조란 말은 조류를, 녹색을 가지고 있는 조류가 낮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해요? 광합성 작용하니까 그때는 물 속에 산소가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광합성 작용하면은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죠. 산소를 내니까. 근데 낮 동안에는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산소가 좀 1%보다 도 조금 더 많아요. 밤이 되면 어떨까요? 안 없어질까요? 밤이 되면. <laughs> 안 비치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요, 못 해요, 녹조가. 못 하지요. 못 하는 대신에 무슨 일을 해요? 녹조, 녹조는 밤이 되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식물도, 식물 호흡도 안 할까요? 아니, 녹조는 호흡을 해야 하네요. 하지요, 식물이니까. 왜냐하면 그 식물이 살려면 에너지를 계속 내야 되니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하다 보면은 산소는 계속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 탄산가스도, 탄산가스는 어떻게 해요? 탄산가스도 배출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한된 물 속에 산소는 낮에는 산소를 만들어냈던 조류가 산소도 자기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만들어내는 아, 저 없어졌는데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고 있고 호흡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 산소가 더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지죠 그러니까 밤중에 뵈면 물고기들이 그 산소가 없어서 질식하게 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 현상과 이 물고기 떼죽음은 아주 쉽게 예, 그 관계가 어, 맞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물고기 떼죽음 하면은 산소 부족, 예, 밤중에 새벽에 다 죽어요. 새벽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게 되고요. 예,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꾸라지는 아까 어, 불에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만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미꾸라지는 오염된 고대에서도 많이 살아요. 사는데 이들은 호흡을 할때 아가미로만 하기는 너무 부족해. 왜냐하면 산소도 적은데다가 뜨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바닥에 산소가 적은 바닥에 살고 있으니까 이들은 호흡을 할때 아가미로만 하지 않고 공기호흡을 해요. 공기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공기호흡을 하고 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창자, 창자에서 어, 산소를 받아들여서 창자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지를 못했겠지만 미꾸라지들이 막 위로 팔떡벌떡 위로 올라오고 공기방울을 빡어 항문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창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창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이제 미꾸라지에서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몸의 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 동물에는 우리가 흔히 크게 동물을, 식물 말고 동물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무척추 동물과 척추 동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무척추 동물은 등뼈가 없는 동물이에요. 등뼈가 없는 동물을 무척추 동물 등뼈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척추 동물. 그런데 금방 말한 연체동물은 등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척추동물에 해당이 돼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가령 개라든지 환영동물인 지렁이라든지 이런 그 곤충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은 다 무척추동물에 해당이 되고 무척추동물이 많아요. 수로 보면은 약 170만 종이라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무척추동물이고.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한 5만 종밖에 되지 않아요. 5만 종. 5만 종인데 이 척추동물은 어디에 뭐 어떤 종류가 척추동물이냐면은 물고기. 물고기 종류가 척추동물에 해당이 돼요. 예. 여기 언구류연골로류경골로류 이런 종류가 이제 어류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예, 연골로류가 상어 종류가 되고 경골어류는 또 대부분의 상어를 뺀 상어나 홍어나 이런 종류를 뺀 우리가 상어나 홍어를 먹으면 뼈가 물렁 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연골어류다. 아, 연골어류. 그리고 그위에 물고기들은 단단한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골어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경골어류에 해당이 돼요. 경골어류. 그리고 또 이제 척추동물에 해당하는 종류는 물고기 말고 양서류. 양서류라고 해서 개구리 종류, 개구리 두꺼비와 같은 종류가 양서류라 흔히 말하게 됩니다. 이제 어리는물 속에서만 살지요. 근데 양서류는 물 속에서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그 대신 에 육지 멀리는 못 가고 물가에서 물가에서만 살기 때문에 양서류 양쪽에서 서식한다. 물,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산다 해서 양서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양서류. 양서류 중에서도 이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좀 용기가 대단해요. 대단해서 물 밖으로 멀리 나가요. 멀리 나가서 살다가 다시 또 물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척추동물의 종류가 있는데 파충류. 파충류는 완전히 육지로 올라왔어요. 물론 물 속에 사는 종류도 있지만은 파충류는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육지 생활에 적응을 해요. 그리고 육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을 날, 낳기 때문에 그알 속에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보호하는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머니가 양막이라고 해요. 양수를 둘러싸가지고 양막을 가지고 있어요. 파충류의 경우에는. 왜냐면 이건 육지에 살기 때문에 육지에다 알을 낳아야 되고 육지에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 물이 매우 중요한데 그 어린 새끼를 양막 양수 속에다가 보존하고 살기 때문에 파충류나 조류나 포유류는 모두가 다 양막류라 이렇게 말하게 돼 양막을 가지고 있는데 양설이나 어류는 양막이 없어요 물 속에서 다 새끼를 낳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육지에 살고 있는 이런 조건은 육지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물 속에다가 어린, 물 속에 어린 새끼를 보존시켜야만 마르지 않잖아요. 뭐, 건져해져 버리면 새끼가 죽어버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양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종류는 양막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충류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육지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대기 중에서 물가에서 사는 종류가 새, 새 종류를 조류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완전히 육지 생활에 적응한 포유류, 포유, 짐승 우리가 말하는 짐승 이런 종류가 전부가 다 척추 동물의 강, 문, 강, 목과 속종할 때 척추 동물의 크레스에 해당하는 종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조사해야 되고 연구를 하는 이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품이나 또 이런 자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잘 관리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물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잘 아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물고기를 모르고 먹기만 하는 분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나오면은 아, 이건 물고기의 어떤 종류다. 이렇게 알고 먹으면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는 물고기를 공부하지만은 가끔 가다 회식하면서 자리에서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물고기를 연구해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 어, 대단하다. 저분들이 물고기를 연구했더라 면 얼마나 물고기를 연구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어, 저보다 더잘 알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있죠.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담수와 민물고기의 그 자원도 중요한 자원이 되잖아요. 식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더 중요한 것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많은 해산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종류가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약 물고기의 종류만 해도 한 3만 종이나 돼요. 3만 종. 아까 5만 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바닷물고기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종류는 1200종. 1200종의 민물과 바닷물고기가 들어있는데, 중에 민물고기는 종류가 한 200종 정도가 되고 바닷물고기는 한 천종 정도가 들어있어요. 0 천종 종류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전부가 다 식용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자원들이 식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서해안에서 나오는 조기라든지 또 남해안에서 나오는 멸치라든지 또 동해안에서 나오는 뭐그 어, 어~ 오직, 명태 명태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청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기온이 바뀌어지기도 했지만은 너무 많이 잡아내 가지고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잡아내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잡는 방법이 발달 해서 그냥 있는 장수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잡아들여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 고기가 부족하니까, 저, 어, 남쪽이라든지, 저 북쪽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잡는데, 자기 나라 를 방어하기 위해서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잡으려면 돈을 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지금도 우리나라 중국하고 중국 배들하고 막 전쟁도 하지 않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경우에는 수중에서 물속에 사는 아주 대표되는 생물이에요 우리 육지에서 대표되는 생물이 있다하면 사람이 대표가 되어 있는데.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그래도 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고기의 특징도 알고 물속의 상태도 알고 가령 어느 강이나 바다가 있는데 물고기가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원래부터 없는 장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닷가운데 울릉도라든지 이건 섬이 바다에서 솟아났잖아요. 솟아나서 거기에 이제 산도 만들어지고 계곡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바닷물고기는 연안에 있지만은 민물고기는 없어요. 그 전에 한번 울릉도 조사를 갔는데 그,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속에 이제 물고기를 조사를 하는데 원래 없었는데 거기에 미꾸라지가 들어있고 또 개구리도 없었는데 개구리가 들어있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왜 갖다 넣냐고 물어보니까, 보고 싶어서 그랬다. 만지고 싶어서 그랬다. 그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조사를 하는데, 개구리를 잡아내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 개구리를 가지고 뭐 할래? 그래서 가지고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생물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물고기는 관상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거, 수족관 같은 데 가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매우 저 의미 있고 재미도 있고 좋아하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은 낚시, 낚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아해요. 그냥 저는 낚시를 못하지만은, 낚시하는 분들은 그냥 가정도 팽개치고 낚시하라고하고막 그렇게 하는 모습도 봤는데, 거기에 거의 빠져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아하는 거죠. 하나의 오락으로 매우 정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물고기에, 물고기가 사람에 주는 영향이죠. 만약에 그분들에게 물고기였다 하면 아주 상망할 거예요. 상망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저그 주방에 수족관을 갖다 놨더니 이제 강이 듣는 분이 처음으로 방에다가 주방에다가 수족관을 갖다 놨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힘이 난다고 어 이렇게 사람에게 아주 기쁨을 주고 아주 좋은 감정을 주는 생물들이 요새는 강아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펫, 애완견 이런 생물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흥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 관상어, 관상어 센터를 지금 만드신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물고기 학교도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조금 기초를 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기초를 공부해서 관성으로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관성해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기초 공부를 지금 여기서 어,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생물학 연구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생명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사는 생명체인데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는 사람의 생명화도 같아요. 같은데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 막 아무렇게나 해부하고, 도려내고, 또 다른 처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물고기를 가지고 어떤 기관을 연구한다든지, 또 물고기의 그 모습을 관찰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해서 물고기를 연구한 학문이 있는데 그런 학문을 어류학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류만 연구하는 그런 학문.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에 어류학회도 있습니다. 물고기만 조사하는 그런 학회가 있어서 이 학회에서는 물고기만 학자들이 물고기만 연구를 해요. 저도 물고기 종류를 연구하는 그런 학회 회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박사기도 많은 사람을 박사기도 만들었고 또 진로도 수산과학원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진출을 시키고 또 다른 어, 회사에도 가서 물고기가 어, 필요한 그런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대학원도 보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건 유럽의 팀버겐이라는 학자가 이것만 연구해 가지고 물고기 행동을 조사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고 결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물고기가 노벨상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만큼 매우 재미있는 그런 연구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 자료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물론 바닷물고기는 여러 지역을 왕래하지만은 민물고기는 그 장소에서 지형이 만들어졌을 때 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물고기 4억 5천만 년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민물고기, 시흥에 사는 민물고기, 이것도 시흥에 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물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또 자선을 낳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는데 적어도 10만 년, 20만 년 전부터 살아있었어요. 이 시흥이 갯골에서 사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그 환경을 대표하는 그런 독특한 유전자원을 그 환경의 자연을 그대로 넘겨받은 그런 생물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하는 물고기다. 그래서 물고기를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도자기가 그러니까 예, 그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다. 해서 보호를 하고 보존을 시키고 유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물은 왜 가치가 있냐면 깨져도 그것이 8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또는 천년이 되었다. 해서 깨져도 그건 박물관에다 보존을 시키고 매우 지키고 이제 가치를 가지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거 오래,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물고기는 사람이 만들지 않고 자연이 만들었어요. 자연에 의해서 수십만 년, 수 백만 년 이런 기간에 걸쳐서 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고기를 볼때 그런 모습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고기는 사는 장소 모든 물속에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사는 환경이 있어요. 민물에 사는 물고기를 담수어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민물고기 붕어와 같은 경우에 민물고기다.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 고등어라든지 멸치라든지 조기라든지 어, 이런 종류도 어, 있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바다도 아니고 민물도 아니고 갯가에서 민물과 썬물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런 장소를, 그런 물고기를 기수, 기수라 고 그래요. 기수, 갯벌이 드나드는 곳, 그런 장소에서 사는 물고기도 따로 있어요. 그런 물고기 종류의 대표적인 종류가 여기에 말뚱망두어라고 바로 이 갯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망둥어 종류가, 망둥어 종류도 불애가 없어요. 불애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 역할을 하고 주로 멀리 헤엄쳐 나가지를 못하지요. 망두고 종류만 해도 한 2천 종류가 돼요. 아주 재밌는 것은 망두고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하면 일본에 지금 현재 천왕. 천황. 천왕이 어류학자예요. 어류학자인데 망두만 연구해요. 천왕이 계시는 곳에 가면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학회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망둥어 종류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류가 있는데 이런 어류는 해유성 어류라 민물과 바다, 강과 바다를 왕래하는 그런 종류. 그런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민물에 사는 종류는 민물에서만 살고 바다에 사는 종류는 바다에서만 사는데 이두 곳을 왕래하는 그런 종류가 있어서 이것을 회유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서 강하성이라고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서 주로 알을 낳고 거기서 대 가지고 육지로 올라와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종류 이런 종류가 강하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종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뱀장어가 알을 낳을 때는 저 바다,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어린 새끼가 돼 가지고 1 년, 2년돼 가지고 강가로, 어, 바다 가로에서 강으로 올라오게 돼요. 올라올 때는 마치 크기가 성냥개비 같이 좀 가느다랗게 돼 가지고 하얗게 돼서 올라오는데 실뱀장어라고 들어봤어요? 실뱀장어 같이 해서 강가로 들어와요. 갯가로 들어오면 올라오면서 점점 점점 굵어지고 이제 강에 들어와서 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살다가 몸이 굵어지고 검어지고 하게 되고 이들이 또 알을 낳을 때는 또 다시 바다로 내려가요.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 민물에서 바다로 내려갈 때 바로 가지 못하고 강가에 바닷가에 가면은 좀 적응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가에서 갯, 갯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바닷물에 적응이 되면 그때 바다로 내려가서 깊은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새끼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물고기의 아주 신비로운 습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강화성이고 또 반대로 소화성이라는 회유 어 하는 어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어류가 연어 연어에 대해서는 잘 들어봤죠 연어는 알을 낳을 때 강가에 올라와서 알을 낳아요 예 네, 알을 낳고 그 어미는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 어린 새끼가 가을에 들어와가지고 월동을 해요 저쪽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금 들어오는데 동해안에 강릉이나 또 삼척이라든지 더 위에 에, 그 위에 에, 시에 이제 양양, 양양이라든지 양양 남대천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봄까지 살아요. 봄까지 살다가 어린 새끼가 돼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 태평양을 건너 가지고 저 북해도 위에 감자카반도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서 3년, 4년 살아요. 살면 몸집이 커지잖아요. 뭐~ 1 m 까지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커지면 사람들이 가서 잡기도 하는데 이들이 알을 날 때가 되면은 거기 있지 않고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요 양양이라든지 여기에 다시 찾아 들어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그들이 무슨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laughs> 어,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본능이 이렇게 있기에 그렇게 찾아오느냐 해서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더니 뭘로 찾아오냐면은 냄새 냄새로 자기 어렸을 때 초기에 한몇달 동안 맡았던 그 강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말 그러는가 하고 시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시험을 해봤냐면은 강 가까이 오는 연어를 가령 (100마리면은) (100마리를) 잡아다가 50마리는 콧구멍을 막아줬어요. 콧구멍을 막아주고, 50마리는 콧구멍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안 해가지고, 이걸 다시 그 100마리를 가지고 바닷바로 나갔어요. 멀리 나가가지고, 그 100마리를 다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뜨려 놨더니, 콧구멍이 막힌 연어는 찾아오지를 못해요. 다른데로 막 하고. 근데 콧구멍이 열려있는 그런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해서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만큼 아주 예민한 예민한 그런 감각을 연어는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연어가 매우 중요한데 뭐 식량 자원으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이 냄새를 맡기 때문에 강을 변화시켜 버리면은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개발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강가에다가 공장을 지었다든지. 또 변화를 시켰다든지 그러면 그 원래의 맛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냄새가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는 말은 바로 그런 걸 보호하자는 거죠. 자연 원래의 모습대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생물이 자연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꼭 연어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자기가 사는 그런 고향 이걸 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자연을 함부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생물이 변화되고 멸종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큰 이유는 개발, 변화 이것 때문에 그런다 는 것이 이런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질문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송호복 박사라고 그분이 오시게 될 건데 그분은 춘천에 계신 분이에요. 어 근데 그분도 어류를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하고 아주 상당히 지식이 높은 분이어서 아주 조근조근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고 한두 주를 구분하고 그다음 두주 후에는 이제 실제 야외 나가서 개꿀에 가서 조사도 하고. 또 조사된 표본을 가지고 와서 실제 여기에서 이름도 어, 찾아보고, 또 명칭도 알아보고, 해부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그 연이어서 갖게 되겠습니다.